안녕하세요. IT 전문가 임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후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연봉 순위 3위고요. 하루 평균 44억 페이지 뷰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4억 명 이상의 고유 방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 23개국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야후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ne day, God comes to say he will make you live for 10,000 years. Wow. You can live a healthy life in the body in your 20s, and you will die one night in your sleep very comfortably. However, you cannot kill yourself. You must live for the full 10,000 years. You won't feel any pain, and you won't die. Even when the earth is destroyed, you will survive and be lost in space. Would you take this offer of 10,000 years of immortality or not? 그러니까 20대가 지나면 계속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야. 아니야, 20대 때 20대의 건강함으로 건강 상태를 만 년 동안 유지를 시켜주는데 지구가 몇 명이든 산다는 거야.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만 년 동안.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이 오퍼를 받아들일 것이냐? 속으로 하라고. 아니 저 문제에 무슨 함정이 있나? 아니 아프지도 않는다면서요. 이 삶으로만 그냥 그 개인의 인생으로만 봤을 때는 최고예요. 그쵸? 건강하고 안 죽어요. 어떤 뭐 전염병이 와도 죽지도 않아요. 네. 그 완전히 슈퍼 신이죠, 신 거의. 신이에요, 신. 네. 근데 이제 저거의 조건은 인간관계, 나와 교류하는 어떤 뭐 사회 이런 거를 배제하고 나서도 행복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저를 낳아준 가족과 제가 있는 사람들은 100년이면 죽잖아요. 그치. 그렇죠. 나머지 9,900년 동안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그래도 넌 살 수 있느냐. 근데 아니오라고 했을 때 너무 뻔하잖아. 다 아니오라고 할 거 아니야, 거의 대부분. 아니 나는 기회가 그럴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할 건데요. 네. 저렇게 살면 30대, 40대, 50대, 60대를 못 살아보는 단점이네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그렇네요. 예. 다양한 연령을 경험해보는 경험해볼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은 게 이게 삶이 20대의 건강함을 가질지언정 우리가 20대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 년이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삶에 그렇게 충성을 다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나태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만 년을 정말... 그게 포인트잖아. 나태한 것만큼 신나는 게 어딨어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정훈 씨 가해치원이니까. 자, 그러면 김지성 먼저 도전? 저 먼저 하라고요? 그러시죠. 비교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을지. 전문정론자 나와주시죠. 알겠습니다. 후가 만 년 뒤에도 존재한다면 한다 그래요. 자, 그럼 김지석 씨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 년 동안 불사신으로 살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랑하는 가족과 저의 지인들과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또 저의 삶이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만 년 동안 늘 그 사람들의 죽음과 어떤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계속 보면서 만 년을 보내야 된다는 건 저한테 어떤 기쁨보다는 고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그렇게 오퍼를 준다면 저는 살지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후가 만 년 동안 존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살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 만 년 동안 정말 처절하네요. 진짜 하잖아요. 그걸 받아먹네요. 만 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뭐가 단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는지 분별을 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에 후가 네. 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네. 그 전에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재건을 해야죠. 뭘 재건해? 아니 눈빛만 간절한 뭐해? 아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네. 근데 저는 만 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만들던가 아니면 어떤 보완을 해서 다시 일으켜야죠. 우투 이런 거?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다페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또 땀나네, 오랜만에. 저는 아무래도 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 년 동안 살면서 되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100년을 산다고 쳤을 때 1년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면 만년 동안 하는 모든 경험, 모든 그런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과연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모든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보다 질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만년의 삶을 선택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 60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어떤 삶의 철학들이 생긴 것 같은데 양보다 질이냐, 질보다 양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고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정말 매일 목이 쉴 정도로 녹화를 하고 우리 뇌색시대 문제된 남자 시청률이 어떤가 매일 아침 검색을 해보고 정말 남들이 보면 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만년이 된다고 해서 제가 나태해지고 갑자기 검색할 전염물을 안 검색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만년 내내 전염물을 검색해 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하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어떤 뭐 외계인이 됐든 인류가 됐든 그들과 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이호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검색 엔진이에요. 근데 사실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인간만큼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년을 살면서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야, 450년 전에 말이야. 그런 애가 있었고 이런 게 대세였고 이런 게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IT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으로 화석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은 되겠지만 아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그 각각 그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김지석 씨 같은 경우 처음 하셨는데 좀 나쁜 말로 하면 되게 처절하고 좋은 말로 하면 와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구나.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생각은 이렇지만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타일러 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어쨌든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 회사와의 연관되는 지점들이 좀 많지가 않았던 게 좀 아쉬웠고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는 그 혼자서 살 때 굉장히 혼자서 뭐 독야청청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들을 좀 형성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하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볼 때 이 세 분들 가운데서 저희 회사에서 그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최종 입사 결정되신 분은 전현무 씨. 역시 좋아 이자 야호.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에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이거는 미국 기업 같지 않게 좀 더 그 협력과 협업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현무 씨가 지금 어떤 새로운 네트워킹,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형성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양의 가치가 좀 맞을 것 같아서 뽑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동양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네요. 이 기업의 문화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공부하고 가야 돼요. 면접 볼 때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알고 가야 돼요.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아하, 얼굴 책입니다. 얼굴 책. 페이스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낼 텐데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고요. 실리콘밸리 내 연봉 순위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13억 이상의 활동 사용자가 활동 중이고요. 전 세계 기업 가치 100대 기업 중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 13억. 거의 뭐 중국 인구가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은 채용 못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뺐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요, 예. 자, 그러면 정말 창의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무섭다. 겁이 나서 문제를 못 풀겠거든요, 지금? 일단 문제 한번 줘보시겠어요? 랩몬데 하석진의 대결. 자, 문제 주세요. Given the numbers 1 to 1,000, what is the minimum number of guesses needed to find a specific number if you are given the hints higher and lower after each guess you make? 1에서 1000까지 중에
이게 가장 적은 숫자에 있는데 이게 아. 제일 높은 거랑 낮은 힌트를 받았으면 나 지금 문제 해석하는데 한참 걸려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 문제가. What is the memory number of guesses? 아, 이게 너무 이런 거 나오는구나. 코인 토스 확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난 넌센스인 거 같은데 이거. 아, 저거 이름은 약간. 넌센스일 수도 있죠 SNS면. 그렇게 막. 왠지 페이스북 문제라서 기발하고 재밌는. 문제. 하이어 로어가 좋아요 싫어요 같아. 이래서 참. 이게 누구랑 누구랑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석진 랩. 어. A specific number.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진짜 넌센스 아니야 약간? 야, 넌센스로 해야겠다 그냥. 잘 모르겠어서 그냥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 랩은 넌센스로 가야죠. 먼저 도전할까요 그럼? 네 뭐 제가 좀 황당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황당한데? 자 페이스북 면접장입니다. 랩몬스터 씨 먼저 질문 드릴게요. 뭐 네. 문제는 다 아시니까요. 네. 어, 과연 최소 몇 번이 필요할까 답을 좀 해주시죠. 그냥 문제 말대로 저게 정말 최소한의 숫자를 묻는 질문이라면 한 번에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게 정답을 얘기하면 그게 최소한의 가장 작은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니멈 넘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1000까지라면 너가 최대한 몇 번의 하이어 로어를 들어야지 답을 알아낼 수 있느냐 해서 그건 9번 정도인 것 같거든요. 최소한은 당연히 한 번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풀이 과정 하석진 씨 그러면 9번이라는 풀이 과정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계속 두 가지 판단으로 해서 500을 기준으로 1000이니까 네. 500을 맨 처음 물어봅니다. 하이어 로어. 하이어라면은 750을 물어봅니다. 거기서 또 하이어 로어 해서 뭐 로어라면은 625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면 9번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그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반씩. 네. 뭐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무래도 그 어떤 연산 처리에 있어서 논리적 알고리즘이라든가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최소라는 게 좀 하나의 어떤 약간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빠뜨린 트릭 같은 건데요. 알고리즘대로 원래 그 의도는 이런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석진 씨 얘기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석진 승리! 자, 일단 뭐 카이스트 두 명의 대결이고 세계리 반도체 기업 문제니까 재밌겠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전공도 전산학과 둘이. 그렇죠. 재밌다. 싸움 구경 제일 재밌죠. 반도체 인재들. 자, 인텔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인텔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2015년에 세계 기업 가치 100대 기업 중 19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최고 연봉 순위로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학 기업이고요. 이 어떤 기술을 중시하는 만큼 여기서 나온 문제는 기본 수식 연산과 그 수학적 추론, 이런 논리적 추론 능력이거든요. 재밌겠다! 이 문제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2분 있는데 야, 나 펜 내놔. 이 문제는 그냥 두 분이 시작하셔서 먼저 하시는 분이 이기는 걸로 스피드 퀴즈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착순이요. 네. 좋습니다. 자. 2분이요? 자, 칠판 대령해 주시고요. 우린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2분 갖고 이거 풀려? 깜짝이야. 아! 그 어떤 규칙도 안 보이네. 야, 아무도 모르겠다. 죽이네. 모르겠는데? 재평아, 뭐 막 쓰지 마라. 야, 그리다 끝나겠는데? 어? 나 그리고 있어 지금? Hey, be quiet. 그럴 시간이 어딨어. Hey, watch out. 그런가? 입도 펑크 나가기로 했잖아요. Be silent.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아, 할 수 있어. 알겠냐? Hey, 솔직히 말해 너. Be quiet. 서력해라. 봐주는 척한다. 지금 되게 없어 보이는 거 알아요? 저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구나. 낙서하고 있었네. 뭐야 갑자기 왜 뭐 한데? 중얼대지 마세요. 280 힘들어. 어? 280 힘들어. 어? 282인가요? 282요. 어, 표정이 맞는 것 같은데? 야, 맞나 봐. 와, 일단 실력 듭니다. PD 실력 들어요. 아, 씩 웃었어. 자, 인텔. 자, 분당 프리. 최고 시청률 순간입니다. 자, 프리.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와 저렇게 웃음 참고 멋있다. 설명하라 그러면 맞은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이장호는 계속 기회를 드릴게요. 중요하죠, 열심히 푸시죠. 난 몰라. 난 아니, 해봐요. 캠핑 갖고 싶어. 그래. 아, 뭐 조장이 이래. 아, 맞다. 해줘, 좀 따져봐. 분열, 분열. 이러 맨날 분열. 혼자 1등하고. 팀별로 할 협업이 안 돼, 이 친구. 아, 정말. 자, 네. 신재평 씨. 네. 저는 이거를 덧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덧셈 아니야? 왜요? 왜냐하면 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 8개로 시작을 하나요? 네, 네. 8개입니다, 8개. 근데 맨 밑에서부터 그래서 뭐 A, B, C, 3, D, E, F, G 해서 구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반 딱 잘라서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오케이. 29, 15 있는 그쪽. 밑에는 안 보고요. 오. 아, 버렸군요. 버렸다. 29X, 15, Y, Z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는 29 더하기 이거는 이제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은 다들 하실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여기는 Y 더하기 Z인데 이게 43, 43입니다. EX 더하기 이게 40, 44. 어.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30. 벌써 X가 나왔네요. 그러네. 이 자리가 80이니까 36을 2로 나누면 18이 되고요, X가. 여기는 무슨 숫자일까? 58 더하기 Y고 다들 비슷해져. 여기 위에 138이고 아, 묘하게 하나씩 있네, 숫자가. 여기는 아, 여기서 나와버리는구나. 80 더하기 응? 118 더하기 Y는 답은 결국 256 더하기 Y네요. 그럼 Y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네. X 더하기 2Y 더하기 32 138이니까 2항하면 50이고 2항은 몇 년 만에 들었고 X는 Y는 16이네요? 16이네요? 그러면 네, 16을 더하면 풀면 되나요? 여기다 더하면 이제 200 72? 70. 70인데요? 아, 아까 80이었는데? 이게 70이네? 잠시만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천천히 하세요. 이장훈 씨 관람하지 네? 마시고 본인의 논리를 빨리. 아, 아니 난 아직도 근데 나는 저 의자 갖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서 숫자 하나 잘못 썼네요. 칠판에다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128 아까 내가 불렀던 건 그게 틀렸어? 128이군요. 128 놓였어? 아. 118이 아니라 여기가 128이었고요. 그래서 네. 합을 하면은 282가 나옵니다. 10을 더 더해야 되는 거. 자, 어쨌든 하나씩 더해서 올렸다 이 피라미드 구조로. 그래서 282가 나왔습니다. 아, 글씨를 정말 못쓰네. 와우! 야, 이건 뭐 그래 할 말이 없다. 사실은 이런 형식의 문제는 그 핵심은 패턴 찾기거든요. 패턴을 찾아서 귀납적 일반화를 하는 건데 사실 밑에서부터 해왔으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중간에 숫자가 29, 15 해가지고 유난히 많은데부터 잘라가지고 했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많은 우리 기술자나 그 어떤 알고리즘을 짜시는 분들이 이런 게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로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새롭게 딱 시작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